김병준 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모시고 노무현을 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또 탄핵 정국,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는 점에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이게 완전히 대척점인데 어떤 식의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 정부가 끝나, 제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몇 년입니까? 이제 2008년 2월에 이제 2008년이구나. 끝이 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정치적 인연은 거기서 민주당이나 소위 그 정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좌파 세력들하고 인연을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구나. 뭐 같이 갈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성향 속에서 나오지만, 참여정부 때도 여전히 그분들한테 제가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눈에 것처럼, 가시 같은 예, 존재. 그러니까 뭐 어디 저뭐 나무 위키인가 어디 보니까 흉악한 사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그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한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는데, 그 우회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쪽도 저를 찾지도 않고 저도 찾지도 않고, 그 완전히 인연은 이제 그냥 끝난 완전히 그냥 그게 상태라고 봤어요. 그리고 같이 가기가 일단 서로 사고가 맞, 이저 사유 체계가 맞지 그렇죠. 않으니까. 사유 체계가 안 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이제 그리고 그냥 지냈는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원래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제가 참여정부 때 꽃을 들고 여러 번 찾아갔었어요. 아,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꽃당번인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정책실장을 하게 되면 이제 비서실장은 국회의장한테 새해가 되거나 생일 때가 되면 꽃을 가지고 가고, 정책실장이 야당 대표한테 이제 꽃을 근데 가시면 뭐 가고, 박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뭐 이렇게 야당 대표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상하게 꼭 옆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한동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2012년에 아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12년에 참여정부 때의 이야기를 담아서 제가 이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라는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제 그뭐 여러 가지 말을 뭐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그게 비교적 언론,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평이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에 칼럼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아마 저를 또 기억하게 되셨겠죠. 근데 저는 어떤 심정이 들었는가 하면,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일종의 연민, 뭐라 그럴까요? 참 연민이라고 할까?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연민이죠. 그 생리, 그 세계를 알기 예, 때문에. 너무 말하자면 힘들고 외롭고, 한 그걸 아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제일 걱정이 국가, 말하자면 나라를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직업병 비슷한 건데, 예, 직업병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서, 정부가 끝난 다음에 중국서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춘절, 이제 그 언저리에 눈이 와가지고, 중국의 교통이 마비되고, 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거든요, 밤에. 그왜 잠을 못 잤는가 하면, 야, 중국이 저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 야,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우리 저 여기 저 우리 물가가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하는데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정부, 우리 정부는 다 끝났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직업병을 얻었구나. 공적인 사고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 거겠죠, 이제 마치. 그런데 실제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정책적인 담론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이래서 되느냐, 그것이 제가 정말 걱정이 됐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찾았을 때 이틀 동안 제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2017년, 16년, 2016년 11월 달. 그러면은 2016년 11월 달이면은 탄핵 정국됩니다. 탄핵이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와글와글 하고 있어요. 제가 찾으셔서 제가 이제 뵙고, 이 정국을 저를 총리를 지명한다고 해서 이 정국 뚫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째도 제가 또 전화를 하시는데 참 아주 그 제가 이거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이 전화를 언뜻 받으면 아, 저 박근혜입니다. 직접 그냥 누굴 시켜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죠. 직접 하시면서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아유 제가 좀 정말 좀 감사하죠. 그럼 또 가서 이제 뵙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접 전화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예. 매력적이에요. 그 직접 전화하시고 예. 또 하나 제가 또 인상적인 게 제가 만나고 나올 때마다 나와서 배웅을 아주 청중하게 배웅을 하세요. 그 차가 떠날 때까지. 그래서 참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3일째 된 날 뵙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네. 예,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 인준을 받을 가능성은 5%,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로 인해 저를 통해서 이 정국을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 될 가능성이 지금 맥시멈 잡아도 10% 이하인데 지금 저가 아니라 문재인 씨를 여기다 앉혀놔도 이 인준 못 받습니다. 정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망가진 상태예요. 네, 그러나 제가 받겠습니다. 왜냐? 국가가 이렇게 지금 위중지라인데 이 상태에서 5%가 아니라 1%의 가능성도 저는 놓치기 싫습니다. 그 5%, 10%의 가능성에 제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총리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되면은 저는 총리를 무슨 입법하고 행정 챙기고 하는 총리 안 하겠습니다. 그건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총리가 되면 오히려 내가 회초리를 들던 선생님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아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선이 이제 곧 뭐 13개월 뒤에 그때는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니까 있을 텐데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정치만 있지 정책적 담론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그러면은 지금 나는 제가 늘 정부에서 느꼈던 거는 뭔가 하면 이 담론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국가가 되겠냐. 오히려 국가가 사회 변화의 발목을 전부 잡고 있는데 제가 회초리를 든 총리가 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런 거 다 내가 가서 예산안 통과시켜달라 법안 통과시켜달라 액을 복구하는 그런 총리가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 전당포 같은 금융 시스템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여야 후보가 답 내라.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직화된 노동시장 말도 안 되는 이 노동 이 구조를 갖다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여야 후보 답 내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지금 잘못된 이 인적 자본 양성 체계, 이 잘못된 교육 체계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 내놔. 이 답 못 내놓을 것 같으면 너 당신들 대통령 한다고 나서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자면 훈계하고 회초리던 총리 역할을 내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숙제를 계속 내주는 그 총리를 하겠다. 지금 그것이 너무너무 내 가슴이 답답하기 때문에 5%의 가능성에 내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그러면서 하여튼 거국내각으로 해서 잘 끌어가 보겠다. 정말 내가 되면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청문회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에 그때 총리 저를 인준해 줬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는 고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참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가 참 쉽죠. 예. 그리고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매력이 있겠네요.